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성지순례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감염되었을 경우 누군가에게 퍼뜨릴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외출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 같이 노력해서 하루빨리 모두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들은 모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죽산순교 성지는 병이 박해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주님을 증언하며 순교한 곳입니다. 죽산은 충청, 전라, 경상도로 갈라지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구였던 도호부가 있었고, 병이 박해 때 도호부는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천주교 신자들의 신문과 처형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특히 이곳 죽산은 포졸들의 수탈이 심하고 악독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 죽산성지는 이름과 관련된 사연들이 있습니다. 고려 때 오랑캐들이 진을 친 곳이라 해서 이진터라 불렸고, 박해 때 거기로 끌려가면 죽은 사람이니 잊으라 하여 이진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렸습니다. 또한 죽산성지 주변 삼중면에는 두들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막이 있었는데 포졸들이 신자들을 잡아 끌고 가다가 이 주막에 들려 술을 마신 뒤 심하게 두들겨 패서 이 마을 이름이 두들기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런 죽산 마을에서 천주교의 4대 박해의 하나인 병인 박해 때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며 생명을 바쳤습니다. 1866년 병인 박해 때부터 1871년 신미양요까지 치명일기 등의 이름이 밝혀진 분만 24위에 이릅니다. 이곳 죽산 지역 순교자들은 이름만 알려진 채 오랫동안 황무지로 버려져 있다가 1994년부터 성지 성역할을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의 죽산 성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죽산 순교 성지는 개발 단계부터 성체, 성모, 순교자 신심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풍스러운 돌담으로 둘러싸인 성지 입구에 들어서면 순교자 묘역까지 성지를 한 바퀴 돌면서 묵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커다란 돌 묵주알들이 놓여 있습니다. 성역문 왼쪽에는 죽산 순교 성지 기념비가 있습니다. 성지 중앙에는 무명 순교자 묘를 중심으로 양쪽에 날개 모양으로 순교자 현양탑과 병인 박해 순교자 묘가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순교자 묘역 바로 위에는 십자고상이 있고, 십자고상 뒤에는 십자가의 길 14처가 후각 모양처럼 감싸한 듯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 맨 위편에는 성체조배를 할 수 있는 소성당이 자리하고 있고, 대성당은 순교자 묘역 오른쪽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소성당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면 사무실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순례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성지 뒤편에는 수원교구 영성관 건물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잡혀있던 죽산 도호부의 옥사터가 있던 죽산 면사무소에는 현양비와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어서 따로 촬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 증거의 땅 죽산 순교상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끝으로 구독 안 하셨으면 꼭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길 기도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